이렇게 또 다시 모였다. 오늘 여기 좋네. 아 여기 아주 좋아. 약간 우리 종소민이랑 함께해서 그런지 형이 말투가 약간 종소민이. 아, 아 여기 아주 좋아. 아 생각하기 좋아. 그래. 아 좋아. 오늘 이제 또 모였는데 종소민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촬영이라서 안돼 좀 사실 엄청 감사하기도 하고 기념도 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해서 우리가 좀 선물을 준비해 보려고 하거든요. 좋지. 뭐가 좋을까요? 얼마씩 받아야 돼요? 금전적으로 가는 거야? 만족시킬 수 있겠어? 약간 깜짝으로 케이크를 해주는 것 같아. 아 케이크 짠 하고 이렇게 깜캐 깜찍하다. 그럼 지금 빨리 주문을 넣자. 제작해야 되니까. 아 근데 주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미 해놨죠. 정해놨다고? 네. 언제? 아 그냥 오늘 오기 전에. 오늘 제작을 했다고? 어차피 아니 왜냐면 케이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 혹시 몰라갖고 그냥. 기특하다. 어, 센 막내. 막둥이가 센스가 있네. 곧 도착할 때 됐는데. 도착할 이런 전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전개. 잘했어. 아 내가 케이크를 준비했다 해야 되는데 케이크 어때 나오니까. 짝. 어쨌든 그럼 그래 뭐 막둥이가 준비한 케이크랑 근데 뭔가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뭔가 특별한 거 종소민님 이미 약간 다 가지셨잖아. 그러면은 우리만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하자. 그럼 우리를 드리자. 우리를? ATG 이용권. 그러니까 뭔가 그 연습생 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 했던 방법을 한번 좀 쓰는 게 어떨까?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설마 그 아 그 lonely paper 학교 제대로 해줘. 난 사진 주먹이 주먹 주먹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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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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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불러주지마. 다 했어? 이제 얘기하자. 하여튼 그래서 롤링페이퍼를 한번 써보자. 아니 근데 종이는 그럼 누가 준비해? 케이크는 우리 막둥이가 센스 있게 준비했고 종이는 모르겠다. 맞다 종이 가 있어? 어 나 가져온 거 같아. 가져온 거 같아? 스케줄 하는데 종이를 들고 온 거로? 아 너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것처럼 많이 맞지? 아 우와 딱 롤링페이퍼 종이가 있네? 잠깐만 펜도 있어? 설마 유성 매직? 나 요즘 또 유행하는 내가 그 필기도 어? 필기도 이렇게 많이 들고 온다고? 야! 글씨는 형 글씨야? 어, 내가 썼어 이거 다. 아 진짜? 다들 있구나. 내 약간 내 스타일인데. 너도 이쁘지. 일단은 그러면 바로 써봅시다. 몇 미터 세 개? 몇 미터 세 개? 종호는 그 케이크 좀 받아봐라. 케이크 잠깐만요. 잠시만. 아 케이크?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형 케이크 왔어요. 오! 오! 뭐야? 아이스크림 케이크. 종호 너 직접 만든 거야? 아니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아니 육회야? 이거 단백질. 진짜 육회? 아니 그냥 고기인데? 소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떤 걸 요청을 드렸냐면 살치살, 부채살 같은 거에 얇은 고기들과 여기 위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안심. 진짜 안심이 된다. 종호야 너 센스 너 짱이다. 드릴 거예요? 깜짝으로 드릴 건데? 내가 뭔가 깜짝 드려야 되니까 깜찍하게 드려볼까? 깜짝아 아니면 욕심나는 파트들 불러보고 정하기로 했잖아요. 못 부르게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눈물 연기를 하면서 눈물 연기 가능한 사람 중에 누구 있어? 나는 못해. 우영이 형이 또 난 못해. 난 연기 진짜 못해. 울어? 근데 마음먹고 울어봐 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 있다? 성호 형 뭐야? 성호이가 나는 울 수는 있는데 난 그 파트 진짜 하고 싶어. 안 받으시네. 왜 그러는 거지 오늘 다들? 야 그러면 그냥 이거 상황 너무 어려우니까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알아서 그냥 그 상황 만들기. 공부 깨긴 사람 합시다. 네. 안 늦은 거 바이바이보. 원래 준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또 우리 종호가 또 연기를 잘해. 아 고맙다. 종호야 그냥 프리스타일로 해. 그래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미테이션 혀가. 아 너무 부담 갖지 알고 근데 그래,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감사합니다. 뒤에 노래하는 거 같아.
형, 나 커피 난 휴지 좀 해. 휴지. 연기 어땠어? 커피 안 났어요? 나 깜짝이야. 내가 솟아서 나왔다니까. 똑같대. 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서 잠깐 촬영 쉬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 해주세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가만히 있을 때 딱 들어가. 아니면 좀 병원 갔다 오면 너무 너무 멀리 가지 마. 케이크 어딨지? 케이크. 형이 문 열고 들어가. 형이 문 열고 들어가. 빠빠빠빠빠. Congratulations. 나 진짜 몰랐어. 야 몰랐어. 나도 몰랐어. 오케이. 선아 쭉 한번 립만 해봐.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성화야. 네. 가보자. 성화야. 누가 저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누가 불렀다고. 계속 누가 성화야, 성화야 이랬는데? 뭔 소리야? 재미없어! 왜 그래? 뭐야? 죄송합니다. 성화, 그 네. 저거 노래를 불러. 알겠습니다. 좀 잘 불러봐. 네. 성화야. 뭐야? 뭐가? 아, 뭐가 들렸어? 계속 그 브릿지 하는 와중에 아 성화야 성화야 어이씨 어 뭐야 진짜 어떡해 진짠가 봐.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어 미치겠네. 계속 성화야 형 방송 욕심 내는 거 아니죠? 아이 만약에 소리가 났으면은 여기서 소리가 났을 텐데 이런 게 괴담인 건가? 멘탈 나가네.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소형 녹음기로 멜로디 녹음 하던 시절에 딱 기억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내 노래 위로 그때 나 방에 혼자 있었는데 상황을 이렇게 맞춰. 바로 던지고 뛰어났어. 그냥 던지고 뛰어났어. 음악 좀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귀신이. 안 돼 귀신이 음악 하는데 말인데 같이 자야겠다. 누구야? 무슨 어느 방에서 들어가가지고 자. 그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더워! 이제 더워! 이제 더워! 에이! 아, 하지 마! 진짜 먹지! 당신! 먹지! 어, 불은 또 왜 꺼져? 저기 헤이 hey, 제작진분들 이거 아니잖아요. 에이 장난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송 욕심 정확히 해버린다. 맞지? 들리지? 아니 아 이거 뭐 해놨어. 뭐 심어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아 이거 그럴 수 없어. 이거 뭐 심어놨어. 왜 뭐라는데? 뭐라는데? 홍추가 이랬어 진짜로. 맞죠? 진짜로. 한번 들어보면 아 이러지 마요 진짜. 여기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어. 귀신이 원래 박자를 맞춰요? 오빠에 맞춰서 들어온다니까요 진짜로? 딱 빈 구간에 맞추지. 그럼 홍충아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 그 귀신이 래퍼인가 봐요 형. 재미 없어 그만해. 근데 형 욕심이 좀 강하긴 했어. 이거 뭐예요? 몰카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안 들렸어. 여자 목소리예요 근데. 니네가 요즘 귀가 많이 약해졌나 봐. 내 귀가 센가 봐. 너 때 안 튼 거겠지? 제작진분들. 맞네. 귀가요 이거 왜 이게
이렇게 투 이제도 너무 기다려 놔둬 이제 맘을 열어줄래 너도 사실마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안 들리지? 나한테 맘을 열어줘야 너도 사실마야 왜 자꾸 저를 부르세요? 그치 맞지 맞지 맞네 몰카네 너무 티난다 여상아 여상아 너 부르냐? 누가? 아 저는 웃어요 저를 막 너 웃는다고?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해? 아니 참고로 종호는 네. 겁이 진짜 없습니다. 뭘 가래? 형, 우영이 형. 우영 아까 겁 얘기했잖아. 하긴 겁 얘기했잖아. 아까 미팅할 때 우리 롤리페이퍼 먹을 때 겁 맞냐고 우리. 이거 몰래 카메라야. 이제 밤을 열어줄게.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겁이 많아요? 민기요. 저 사탄이 무서워요. 내가 이 눈으로 보이니? 네. 선배님 노래 마음 있는 터보, 거죠? 터보 선배님 노래도 하셨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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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이다 이 노래는 뭐지? 이 사람이다 형 불러봐요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맞아 아 나 이거 노래방에 진짜 많이 몰랐는데 근데 성시경 형의 두 사람은 봤어도 이 사람은 못 봤거든요. 아니야 있어 있어. 정답 이 사람이다. 정답. 굿 굿. 아 이 사랑 이다야. 어. 아니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아 이거 트위스트 킥 아니에요? 이게 트위스트 킥. 나 오늘 없은 거 아니야? 정답 트위스트 킥. 정답. 자 오늘 피를 느껴보자. 아 너무 쉽다 아 잠깐 아 여기 저거 이거는 100%야 성화 어제보다 오늘 더 정답 오케이 야 이거 이건 타율이 좋네 내가 이걸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해상 바로 맞출게 그냥 바로 맞출게 그래 틀리면 어떡해 안 틀려 어? 이거 그게 그거야 그 노래 제목이 뭐야 그래 놀아봐 cry 아름다워 나나 있어 이 세상에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어? 별, 별, 바람, 아침, 햇살, 그리고 사랑 별 어, 이거 정확하게 맞지?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어. 맞는 거 같아 고, 고, 고 아, 제목 아. 순서 바뀌었나 봐 햇살! 햇살 먼저다! 바람 별, 햇살, 별, 햇살 별, 햇살, 내 별, 햇살이 묻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지금 그게 틀렸어 그게 틀린 거야? 안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아 형, 창빈이가 그래서 줏대 있게 살라고 다른 것보다 이거 다 맞으면 나한테 피디님께 좀 실망할 것 같긴 해 아, 그니까 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정답! 그래, 맞잖아 이거 심리전이라니까 제가 이거 오늘 아침 6시에 보고 왔거든요 당황하셨다, 지금 당황하셨다 정호 어? 아 사실 이거 뭐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화이트 러브야 화이트 러브 화이트 러브 아니 아니 화이트 러브 아 괜찮아요 화이트 러브야 아 괜찮아요 기 괜찮아요 기 받아야 돼 아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 점점점 스키장에서 들어보세요 네 아닌데 Birthday to you 아니야 이거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아 몰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죠? 아 이건 아니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정은아의 노래예요 근데? 터보곡이에요. 맞아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맞아. 몰랐어. 몰랐다. 난 당연히. 아, 그래 우리 아버지 신중하자. 우리 너무 지금 거만해. 아 이거 제대로 당했다 이거. 못 맞췄을 건데. 겸손해지죠 우리. 하나도 못 맞췄다 생각해.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거면 진짜 히트곡이 막 엄청 많다는 거야. 쉬운 거 드릴게요. 네? 거짓말이다 저 거짓말이다. 잠깐 아유 저 상의 어느 째지 봐요. 뭐야? 너 자신만만한 거야? 너 진짜 나 아는 줄 알았어. 아는 줄 알았어. 성화, 행복병? 나이스! 행복병. 이게 막 얘기하지 마. 막 얘기해요. 한 남자예요. 맞아. 한 남자. 맞아. 한 남자. 이거 무조건 한 남자야.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찢을게요. 한 남자예요. 나 딱 정답하고서 딱. 정답 한 남자. 안 바꿔요. 빠바바바밥. 하나, 둘, 셋. 한 남자! 오케이! 아, 이게 빠바바바바바 참 오래됐나 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두둔두둔두둔두둔 참 오래됐나 봐 나옵니다. 참 오래됐나 봐. 명곡 진짜 많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조차 어색할 만큼. 아 좋아. 끝났네. 와 근데 우리 이제 그러면 종구 선배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거네. 백수 먹어도 고민해보자. 안녕. 아유 애기 귀여워. 애기 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무 귀여워. 어떤 형이 제일 잘생겼어? 아 어떤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 해보자 이거. 그러면 미안하다. 없구나. 아니야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인 거야. 바로 들리자. 어떤 이 오빠? 나? 난 아니잖아. 그치? 나는 아니잖아. 야 나 진짜 치졸했다. 그치? 나 진짜 치졸했다. 아, 내가 막 진짜 별로였다 나 진짜. 지금 렉 안 돌아오고 있죠? 돌고 있어요. 저 나 그거 좀 잘라주실 거예요. 꼭 써주세요. 나? 이것만 써주세요. 진짜 치졸했어 진짜. 심지어 나 두 번 했어. 나? 나? 또 오빠 여기 이 오빠 나 이 오빠 노란 머리 오빠 아 너 왜 너 뭐냐 매력을 아는 친구구만 민기 기분 좋다 미안하다 오빠들 이런 건 진심이야 남은 문제 걸고 커피 음료수 열다방으로 와야죠 아 약간 밖에서 내가 들었거든 저희 돈 많아요 요즘 아 진짜 오케이 원더케이 오늘도 많이 썼대 너 플렉스 아니 피니 어때요 케이크 좋아 케이크 아 케이크 말고 케이크? 아 케이크 좋아 아, 케이크 케이크 요즘 그렇고 소박하게 케이크 인당 하나씩 예 나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저는 근데 케이크를 안 먹어서 넌 너 거 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뭔 소리야 어 진짜 에이티즈 진상이야 진짜 어우 에이티즈 진짜 예스 에이티즈 진상이야 진짜 어우 먹지 마 그냥 아니면 우리 아이스크림 하자 아이스크림 다음 문제 주시죠 혜성이랑 제자리 걸음 아직 안 나왔어. 우영. 어? 뜨뜨뜨 둘이서 혜성. 아니면 우영이가 쏘겠지 뭐. 너가 첫 문제부터 밀어붙였으니까 한번 믿어줄게. 내가 혜성 바로 맞출게 그냥. 혜성. 비에 잠을 자고 혜성. 정답. 오우 나이스. 뜨뜨뜨 우리 둘이서 그 부분 맞죠? 맞죠. 우영이 아는 게 저거밖에 없었어. 처음이 바로 저. 어려운 부분. 잠깐 근데 이거 정확한 제목을 얘기해야 돼 검은고양이 맞아 하나 둘 셋 검은고양이 내로 진짜 확실히 이름에 내로는 없어 검은고양이 내로는 아니야 그냥 검은고양이 검은고양이 아니에요? 그냥 내로 아니에요 그냥 검은고양이 내로 아니야 내로 안 붙어요 내로 안 붙어요 저희 찐팬이에요 검은고양이 내로예요 에?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맞나 보다. 거기 꼬시고 있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제가 종국 선배 전화해볼까요? 전화해. 그래. 톡방을 만들어줘. 저희가 톡방에다가 하나씩 남겨놓을게요.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아칠 수 있어. 아직 저장 안 하셨잖아. 문자 남겨. 아, 남겼어.
그래. 네 형, 저 종우입니다. 아 그래 그래. 아 그 저희가 지금 형님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하다가요. 그 검은 고양이 노래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검은 고양이가 노래 제목이라고 하고 제작진 분들은 검은 고양이 네로가 노래 제목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게 되게 헷갈렸거든. 네. 이게 검은 고양이가 맞대. 아!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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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 이게 아마 검은 고양이 네로일 수도 맞아, 있는데. 맞아. 네. 우리는 어쨌든 검은 고양이로 알고 있었어. 이번에 멜론에서 시정해 주신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형. 저희.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니? 제자리 걸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좋아 좋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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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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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만하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마지막 문제다. 제자리 걸음. 아 1초 끝나잖아. 정답. 정답해 너가. 정답. 제자리 걸음. 진짜? 진짜 정답. 아 잠깐만 한 번만 다시 들어봐. 아 아니야? 우영 제자리 걸음. 아 다 아는 거 있어. 어는 거 없잖아. 그런 거 제자리 걸음. 야야 듣지도 않았는데 맞춰버리네. 아 명곡이지 이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나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그러면 이제 합산하면은 우리 베스킨라빈스의 커피의 케이크의. 아 케이크 아니지. 아 그냥 조용히 얻어가면 되잖아 그냥. 대단하다. 그 종국이 형한테 문자 왔는데 검은 고양이 네로가 맞대요. 그거 왜 말해? 끝나고 얘기해도 됐잖아. 여기 앞에 이게 나도 우리 팬클럽 회장한테까지 물어봤어. 아, 진짜. 아. 그거는 홍준이 형이야, 좀 캡틴이기 때문에. 종우가 첫 번째고. 서열이 할 게 없는 게 그냥 다 1위부터 8위인 것 같은데요.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누가 지금 제일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투수랑 두 점은 더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뭔가 안양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꽤 오래 서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형님 그 풋살 때 기억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저희 둘 다 축구도 좋아. 아 축구 좋아하지? 네. 얼마 전에 또 볼 같이 했었어. 네, 축구도 맞아요. 했었어. 어머니도 안양에 사시고 저희 어머니도 안양에 사시는데 제가 안양에 살면서 종국 선배님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알지 알지. 제가 볼 차고 있을 때 아 종우는 아웃사이드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치 얘기했지? 네. 종국 선배님 형님 분이랑 저랑 동문이어서. 아 역시 안양이다 야. 어. 밥을 먹기 전에 혹시 멤버들의 이름을 없어요. 잠깐만 있어봐. 얘는 알지.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네. 같이 볼을 찾기 때문에 얘는 또 안양이라서 내가 네, 기억을 내가 종우? 맞아. 맞아. 홍종이야? 그걸로 이름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서열에 대해서 곰곰이 좀 많이 제가 맡아보니까 확실하게 거꾸로 돼 있어요. 나이와 거꾸로. 가위바위보. 아니 내가 이건데 누가 줘. 진사람이 치는 거야? 아 진사람이? 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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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이거 뭔 일이야? 이긴 사람이 치는 거야. 야 가져가. 너무 오빠 할게. 우잉. 말로 해야지. 가기 전에 나한테 하고 싶은 거 딱 그 고마워. 하루 각각사의 사이가 얼마 전에 홍보대사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꿀찌예요? 그 그런 세미죠. 후보라인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약간 PT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아 맞아요. 몸도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정 선배님한테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와. 야. 야 이거 백숙 좋지. 종우 선배님의 아들이지. 야,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느낌이 확 왔어 내가. 너 딱 너 같은 스타일이 운동해야 돼. 잘생기는 이런 얼굴들 예쁜 고운 얼굴들이 운동하고 그러면 더 멋있게 늙을 수 있어.
진짜 선배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연락해. 운동 막 언제든지. 아 운동 가르쳐주는 걸 진짜 좋아해. 옆에서 보면 나 부럽기도 하고 이제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얘가 근수저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막 있어 있어 그런 애들. 어.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래? 엄청 빨리 들어. 어 나중에 민기 데리고 그럼 그럼. 어 어 그래 데리고 와 같이. 조만간 짐종구에서 보자. 종익 선배님과 함께라면 걱정되는 부분 없습니다. 저기 파란머리 앵무새 친구 보이죠? 머리는 지금 유명한 앵무새거든? 선배님을 찾아온 이유. 이유!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이 세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씨일 것 같아. 강씨일 수도 있지. 아 맞네 강씨일 수도 있지. 고씨일 수도 있지. 맞네 고씨일 수도 있지. 근데 난 제이는 우와 야 하나 끝이야. 아니, 정말 나는 꼬마 눈사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써놓고 우리 이름을 써놓고 다음 한 번 철이 들었죠. 맨날 나갈 때 제가 챙기고 막 뭐 까먹고 나 진지한 이미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앞에서 쳐줄게. 괜찮아 자신있게. 우리 중에서도 김종구 선배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치 만약 못 나오시면은 그치 나 있지 아니면 우리 그냥 함께 한다고 어.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어? 아 대기하고 있잖아. 아 알았어. 아 너구나? 아 너구나? 민기야 오늘이 너의 무대야.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누가 뭔가 깜짝 드려야 되니까 깜찍하게 드려볼까? 나도 좋은 생각이 있어. 깜짝 넌 좀 장난치지. 아 근데 이거 제보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랑 묵직바에서 이겨야 돼 너가. 오케이.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직바 뭐뭐뭐? 뭐뭐뭐? 내가 묵직바에서 이기면 해준다는데 한 번도 못 이겨. 마지막이야? 안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빠빠무 빠빠찌. 와 스트레스 받아. 아. 민기가 많이 죽었어. 솔케케미 누군가요? 선생님인가요? 아 역시 카메라 뺏었어. 하이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시입니다. 예! 원더케이.